일단 태양계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 여기에서 제가 목성이나 뭐 그 저 토성 만들어지는 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건 좀 또 다른 거니까. 일단 우리는 지구형 행성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 우리 지구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지구형 행성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 있고 화성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구는 다른 그 지구형 행성과 달리 굉장히 커다란 위성을 갖고 있어요. 화성에도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화성이 아마 위성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게 아마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소행성대에서 붙잡힌 거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죠. 근데 우린 달은 지름이 한 3,400km 되니까 엄청나게 큰 위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현재 지구와 달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이 이제 거대 충돌설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원시 행성이 부딪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 45억 년 전, 그러니까 태양계가 탄생해서 한 5-6천만 년 지나고 난 후에 원시 지구, 여기서 원시 지구가 90%, 현재 크기의 90%라는 뜻이에요. 원시 지구의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그 이름을 지금 이제 테이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테이아가 충돌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이아의 어원을 보면 그 달의 어머니,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의 그 어머니라는 거니까 달을 만든 원시 행성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 이게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두 개의 큰 원시 행성들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충돌하는 걸 보면 지금 이쪽 그림에서 이 원시 지구고 이게 테이아예요. 이게 충돌을 하면 가운데 이미 있던 그 무거운 물질들은 합쳐져서 핵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그 주변에 충돌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질들은 튕겨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아마 우리 지구 현재의 인력권, 중력권을 벗어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우리 원시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 튕겨난 그 암석 부스러기들이 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하얗게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슈 한계라고 하는 건데 이 영역에 들어있는 덩어리들은 결국 언젠가 전부 지구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있는 것들,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달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 거대 충돌설의 그 하나의 그 설명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해보면 한 1년 이내에 사실은 거의 다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달이 만들어진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때 지구의 하루가 5시간 또는 6시간 정도 되고 1년은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약 1600일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성에서 보면 가장 빨리 도는 행성이 뭐냐면 목성이거든요. 목성은 10시간마다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도는 건데 실제 우리 그 지구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빨리 도는, 그보다 훨씬 빠른 거니까 빨리 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당시 지구와 달의 거리는 한 24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 떨어져 있냐면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억 년 동안에 14만 킬로미터가 멀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45억 년 전에 우리가 지구에 있다고 보면 달이 막 엄청나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조성력도 세서 아마 파도도 엄청나게 크게 칠 거고 아마 지금 밀물설물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달이 멀어지고 있는데 1년에 3cm씩 멀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달이 멀어지는데 이게 달이 왜 멀어질까? 결국은 이제 조성력 때문에 멀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해보면 왜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반지름이 일정화되는 건데 질량은 결국 지구와 달의 질량이니까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조성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면 그에 따라서 이 반지름이 늘어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지구와 달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충돌로 일어난 변화, 충돌 직후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한번 따져보면 태양과 충돌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원시 지구가 90%에서 지금 현재의 크기로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아마도 지구의 자전 속도와 자전축의 기울기가 정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왜 당구 칠 때 정통으로 치면 어떻게 돼? 튕겨나 버리잖아요. 아마 약간 비스듬하게 맞아야지 현재와 같은 그런 속도를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금성 같은 경우엔 자전 속도가 243일인가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이 행성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방향으로 충돌했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돌고 있거든, 지구와. 자전축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충돌 후 아까 왜 로슈 한 게 있던 암석 부스러기들이 결국 지구로 다 떨어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로 떨어질 때 이게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가 암석 덩어리라고 하니까 무슨 조그만한 이런 암석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막 수키로, 수십키로 되는 것들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막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에너지 때문에 지구의 겉부분은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마그마 바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거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수백 킬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탄생 직후의 지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지금 계속 이런 작은 덩어리들이 지구와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의 지구의 겉부분은 불덩어리 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면 아마 용암이 끓고 있는 화산, 화산 지역에 가서 봤을 때 막 용암이 끓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저것도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바에 의하면 마그마 바다로 존재했던 기간은 충돌 후 한 200만 년 정도 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그 마그마가 겉부분이 이제 식어서 굳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 이 마그마가 그 용암이 흘러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냥 새까맣게 굳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충돌해서 처음 한 수백만 년 동안은 표면이 마치 용암으로 덮여 있는 그런 이제 지구를 상상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언젠가 대륙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대륙과 해양의 특성을 좀 한번 알아보면, 지금 지구의 겉부분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성을 보면, 해양지각은 평균 7km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대륙지각은 평균 35km.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해양지각에 비해서 뭐 5배 정도 훨씬 두꺼운 셈이죠. 그리고 이제 피파라고 하는 게 지진파의 속도인데, 지진파의 속도가 해양지각의 경우에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도 보면 대륙지각은 2.7이고, 이제 해양지각은 3.0. 이제 바꿔 말하면 해양지각이 좀 무겁다는 뜻이죠. 3.0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성 암석을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대륙지각은 이제 화강암이나 퇴적암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화강암이거든요. 북한산이나 뭐 관악산, 뭐 서울 주변은 거의 다 화강암으로 돼 있고 또 퇴적암들. 그다음에 해양지각은 뭐 100% 현무암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전 슬라이드를 만들 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넣었다 뺐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산은 높고 바다는 깊은가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왜 산은 높고 바다는 깊을까? 답 한번 해봐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이게 무거우니까 사실은 내려가 있는 거거든. 간단하게 보면 해양지각은,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 가벼우니까 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하니까 기분이 좀 좋네. 사실은 대학교에서 수업해도 답변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가장 오래 남석,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가장 오래 남석이 40억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캐나다의 아카스타 편마암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약 한 40억 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억 년 이후에 이제 지구의 기록이 이제 남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결국 이런 것들은 대륙의 원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암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오래된 암석들은 이제 얼마나 여러 곳에 분포하나, 이 자료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어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생대라고 하면 25억 이전의 암석이에요. 바꿔 말하면 40억에서 25억 사이에 있는 암석의 분포를 보면 또 몇 군데 좀 좁죠, 지역이 몇 군데.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대륙들은 바꿔 말하면 25억 년 이후에 다 만들어졌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25억 년 이전에는 아마 대륙이 굉장히 좁았을 거다라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보다도 아까 이제 가장 오래된 암석은 40억 년인데 가장 오랜 그 광물, 이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광물이 44억 년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이게 200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광물 알갱이가 발견된 암석은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잭 힐스 이제 이 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27억 되는 그 이 암석인데 그 암석 중에 이제 44억의 이 광물을 찾았다는 건데, 이 상당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저콘이라고 하는 광물인데 크기가 200마이크론밖에 안 돼요. 200마이크론이면 0.2mm거든.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인데 이 작은 알갱이가 주는 과학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요즘에 이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인데 아까 그 광물들을 이제 좀 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요즘에 우리 지질학하는 분야에서는 이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을 연구하는 게 아주 막 붐이에요. 왜냐하면 종전까지는 전혀 알려줄 수 없었던 그런 자료를 이 지르콘이라는 광물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은 화강암질 마그마에서 잘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광물이 변성작용이나 다른 풍화작용 이런 것에 굉장히 잘 견뎌요. 바꿔 말하면 잘 살아남는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암석은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막 자꾸 순환을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특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르콘 광물 속에는 우라늄이 불순물로 들어있는데 결국 그 우라늄을 가지고서 암석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건데, 그러면 그 44억의 그 자그마한 알갱이가 알려주는 그 이 과학적인 의미는 뭐냐?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해석을 한 논문인데, 원래는 아까 그 거대 충돌설에 의하면 결국에는 충돌 후에 그 지구 주변에 있던 부스러기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그 지구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때 예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떨어지는 개체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고, 따라서 그전에는 과연 지구의 해양이 언제 만들어진지 대륙이 언제 생겨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생각해낸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 지르콘의 존재에서 일단 화강암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지르콘은 주로 화강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단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지각의 주 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륙의 존재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미 그때 해양이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시지구는 굉장히 빨리 식었나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논문의 제목이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그런 암석의 알갱이들이 빨리 지구상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영어로 보면 cool
Early Earth라는, 다시 말하면 바다도 만들어지고 어쩌면 대륙도 만들어졌다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굉장히 뭔가 충돌하는 알갱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제 여기서 불렀냐면 late heavy bombardment인데, 이제 번역을 하면 그냥 미행성 대폭격기, 폭격의 시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44억부터 한 40억 년 사이에 있었을 원시 지구의 모습을 이제 상상도를 그려보면 이제 달이 무척 가까이 있고 바다는 이미 만들어졌을 거고, 왜냐하면 마그마 바다에서 겉이 굳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수증기들이 그 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바다는 태어났을 거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대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조그마한 섬처럼 돌아다녔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합쳐지지 않은 미행성들이 이 바다 위로 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대륙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륙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초창기의 마그마 바다를 생각을 하면, 아까 해양지각에서 제가 해양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주로 뭐냐면 현무암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초창기에도 지구 아직 대륙이 없는 때니까, 대륙지각에 성분을 갖는 게 없으니까 아마 초창기에 원시 지구의 대륙 이 지각은 아마 대부분 현무암들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 값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논문에 보면 아마 당시에 이 원시 지각은 한 30km 정도 두께였을 거다. 지금 현재 해양 지각이 7km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훨씬 더 두꺼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이런 현무암질의 해양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결국 대륙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겠냐는 일종의 이것도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마그마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뜨거운 암석들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상태니까 결국 멘틀 대륙, 이제 밑에서 뜨거우니까 대류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멘틀 대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하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올라오면 이게 마그마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가벼워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형적으로 보면 높은 섬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 섬이 왜 높냐? 하와이 섬이 지금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결국엔 거기 밑에 마그마가 있어서 이제 하와이 섬을 만드는 용암, 재료를 공급하는데 결국에는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게 물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재 지구 표면이 겪는 이 자연 활동, 예를 들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걸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에 쌓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강하는 곳의 경우도 보면 서로 이 마주보는 지각의 밀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밀치니까 결국 온도 압력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도 결국 녹으면서 지형적으로 높은 부분이 생겨나면 똑같은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의 그 어떤 이 시초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왜 그 그림에서 40억 년에서 38억 년 사이에 미행성 대폭격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그 흔적이 없거든. 근데 그러면 어떻게 40억 년에서 38억 년에 그런 미행성 대폭격기가 있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하느냐면 우리의 위성인 달의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달을 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걸 달의 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운석이 충돌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임브리움 같은 경우 보면 지름이 약 1000km 정도 되는 이제 운석 충돌 흔적인데, 보통 그 운석이 충돌할 때 그 충돌한 운석의 크기는 그 남겨진 자국의 10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저 임브리움을 만든 그 미행성의 크기는 약 100km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뭐 좀 작기는 하지만
그런 미행성들이 여러 개 다 충돌을 했는데 그 나이가 전부 39억에서 38억 사이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작은데도 약 100km 정도 되는 그런 미행성들이 충돌을 했다면 우리 지구는 훨씬 더 큰 덩어리에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그냥 유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그게 멀지 않거든. 이 지금 태양계 내에서 한 20~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건 그렇게 먼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미행성 그 폭격기가 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40억 년보다 오래된 그 이 암석들이 발견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전부 파괴를 시켜놓은 거지. 그때 엄청난.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왜 38억 년하고 40억 년 사이에 그런 미행성이 충돌했느냐? 사실 그게 수수께끼예요. 만약 그걸 알아낸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태양계의 진화나 형성 과정을 훨씬 더 아마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38억 년 이후에 결국 우리 지구는 이제 비교적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미행성의 대폭격을 받는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스토리도 얘기하면 재미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지질학에서 말하는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대륙이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또 뭐야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우리 그 지구는 약 45억 7천만 년 전에 태양성운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태양이 형성이 되고 원반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 행성들이 형성이 됐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한 5천만 년 또는 6천만 년 후에 원시 지구와 미행성들이 충돌에 의해서 우리 지구와 달이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충돌 직후에 어쩌면 핵과 멘틀이 이제 구분이 분화가 됐었을 거고 아마 우리 해양도 바다도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4억 년 이후에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대륙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각의 분화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양도 또 나름대로 진화를 하고 또 원시대기도 진화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원시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성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40억 년에서 38억 년 전에 이제 미행성 대폭격의 시대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38억 년 이후 우리 지구는 이제 안정적인 진화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지구인데 결국 우리 지구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지구 자체를 생각해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지구에서는 우리 생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지구 자체를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는데 이제 저는 지구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이제 입장에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